이 부동산 논란 속에 갑자기 재산세가 소환이 됩니다. 김광석 변호사님, 서울의 58만 가구의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까지 올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새 14.3배. 그러니까 처음에는 2017년에 4만 500 가구 정도가 이 30%까지 올랐는데 지금은 이 14.3배 정도가 늘었다는 보도가 있어요. 공시 지가가 6억 원 이상이면요. 이제 전에에 비해서 재산세가 최고로 상한선이 30% 이상은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시 지가가 정말 많이 오르면 6억 이상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30%면 자기가 낼 수 있는 세금을 최대한 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2017년도에는 이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가 4만 541가구였는데 올해는 57만 6,294가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에 비해서 14.2배가 증가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세금도 보면 2017년도에 이 상한선에 해당이 돼서 낸 세금이 313억인데 올해 8,429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한 27배, 그러니까 3년 만에 한 27배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일단은 공시가격이 굉장히 상향이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60%도 쭉 올라왔는데 90%, 100%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굉장히 상한선에 걸려서 세금을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러면 상한선에서 재산세를 내는 지역이 어디일까? 강남구 갈죠? 서초구 갈죠? 근데 노원구가 제일 많습니다. 노원구가 두 가구에서 2,200가구로 늘었으니까 한 1,100배 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게 강남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강북에서 세금의 어떤 부담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박영진 의원님. 네. 국회 청와대 이거 세종시로 옮겨야 결국엔 수도권 과밀화가 해소되고 부동산 문제 해결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안에서 혹시 조율된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에서 가장 크게 박수가 여당 안에서 터져나온 부분이 저 부분이었어요. 이게 여당 안에서. 예, 그래서 왜냐하면 야당 박수를 안 치더라고요. 저는 오늘 가서 좀 이따가 저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문에 제가 중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전 가서 박수 많이 칠랍니다. 주호영 의원이 여당 공격하는 거 아니시면 박수를 많이 칠 생각인데. 제안이라고 분명히 김태년 원내대표가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좀 문제 있다라고 이제 그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너무나 유명한 관습헌법에 따른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관습헌법이다. 이게 저건 뭐지? 사람들이 다 갸우뚱했었던 그런 판결 기억들 하실 겁니다. 관습헌법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거고요. 그것의 절차적인 과정은 뭐 개헌까지는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개헌까지 가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김태년 원내대표 제안의 가장 핵심입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저 호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이러면 시드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캔버라십니다. 시드니라고 하는 경제 문화의 수도가 따로 있죠. 그러나 사실상 정치의 수도는 캔버라입니다. 그렇게 하듯이 세종시가 제대로 자족적이고 그리고 충분히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반쪽짜리
행정수도였던 세종을 제대로 좀 세우자라고 하는 제안이기 때문에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셔서 새로운 논의의 물꼬를 좀 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동산 문제로 가다가 갑자기 이제 세종시의 개헌까지 가는데 세종시 그다음에 충남 이런데 부동산 값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이 좀 전에 저기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했지만 이게 2004년도 위헌 판정이 났잖아요. 고 변호사님. 네. 그 위헌 판정도 났고 이미 일단 낙된 건데 박윤희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 아니더라도 국회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어떤 측에서 말씀하시는데 고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헌재에서 그 위헌 판결이 났고 관습 헌법이다.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이건 헌법적인 차원의 어떤 그 관습이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그 이렇게 옮기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그 그린벨트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제대로 답을 못 내놓고 있거든요. 모든 비난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피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이 부동산 정책의 싸움을 서울 대 비서울,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관점으로 좀 이렇게 쟁점을 옮기는 게 이제 여당의 전략일 수 있다고 이제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김태년 대표가 저는 그걸 이제 그 건드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수도가 현실성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물타기 그런 고리일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개헌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이제 박용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야금야금 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한꺼번에 국회 청와대 뭐 다 옮긴다냐 그때 위헌 판결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간을 떠보는 거죠. 국회 일부 기능 또는 국회 전부만 이번 법률로 옮기고 또한 내년이나 후내년쯤 됐다가 이제 무슨 정부 모든 게 다 간다. 그 다음에 또 한 2년쯤 있다 청와대 간다.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전법으로 갔을 때 과연 헌재에서는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기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청와대라든가 국회 옮긴다고 해가지고 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는 거 이 부분도 계속 여당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박사님, 근데 이게 네. 좀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때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좀 제시하면 좋을 텐데 어제 전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회의하면서 갑자기 진성준 의원의 백드롭이 딱 나오고 네. 했는데 정작 아 이렇게 하면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미래통합당만의 제안이 없는 것 같아요. 애석하게도 저희가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로 표명할 수 있는 의석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또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다 민주당이 내주고 있는 터라 사실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부동산 정책을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고 하면 막을 힘이 마땅치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 백드롭에 보이고 있는 내용이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100분간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거다,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나머지 있었던 마이크가 꺼진 기간 1분 동안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결국 정부의 진정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꼬집고 있는 거거든요. 야당은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분노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종시에 대한 국회 이전 문제를 김태년 원내대표가 끌고 나왔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라면 부동산 문제로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을 때 뭔가를 면피하기 위한 대책성 발언보다는 중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함께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이 내용들에 대한 진정성을 얘기할 것이라면 저는 대통령이 이 정부 출범할 때 국민들께 약속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거였는데요. 그 시운, 현재 있는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오늘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하는 발상이나 이러한 주장은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결국 우리 당이 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핵심 내용은 아마도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야당이 낼 수 있는 많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낼 겁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할 거니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